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서양미술사를 다루게 됐는데 서양미술사를 다음 주까지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광범위한 서양미술사를 2회에 다 습득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무리가 있죠.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적인 미술 서적들에 나오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슨트로서 미술관에서 활동을 하게 될 때 미술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 그래서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를 하고 미술사를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압축을 해서 시대적으로 중요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제목에서부터 우리는 왜 미술사를 배우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직접 대면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의 이제 반응을 보아가면서 제가 그에 따라서 내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훨씬 효과적일 텐데, 아쉽게나마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이러한 작품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관련 동영상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없이 제가 따로 준비한 이 PPT 자료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 두 가지의 이미지, 자, 좀 더 크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예술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아마도 미술에 대해서, 특히 현대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많은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특징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에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누구나 다 왼쪽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겠죠. 오른쪽 작품은 그냥 상품의 포장 박스입니다. 하지만 현대 미술에서는 이러한 것도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술사를 배운다고 했을 때 이런 고전의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작품들과 또 이렇게 전혀 새로운, 저게 정말 미술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저런 작품들을 과연 동일한 단어, 미술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또 다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사, 특히 현대미술 이전에, 근현대미술 이전에 어떤 전통적인 미술사에서 이런 작품을 본다면 대개 벨라스케스와 같은 이런 대가들이 그린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미술 작품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형태를 알 수도 없게 저렇게 세로의 줄 형태로 형태를 다 해체시켜 놓고, 또 벨라스케스의 작품에서는 교황이다 보니까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이 옥좌 위에 앉아 있죠. 그런데 베이컨이 그린 저 그림에서는 마치 전기 고문 의자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을 과연 동일한 개념에서, 동일한 의미에서 같은 미술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신디 셔먼이라고 하는 현대 작가는 특히 이제 사진을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작가인데, 여러 가지의 시리즈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자, 신디 셔먼이 저렇게 포즈를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라파엘의 작품을 따라한 것이죠. 그런데 어딘가 조금 다른 구석이 보이죠. 자, 신디 셔먼은 혹시 그 화면 안에서도 영상이 보이는지 영상 안에서 윤곽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신디 셔먼의 맨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 살짝 분장을 했죠. 그리고 가슴 부분도 실제 자신의 상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실리콘 같은 것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더욱 못생기게 만들었죠. 자, 이전에 이러한 여인들의 상반신들을 그릴 때 대개는 남성의 관음증적 시선의 대상이었죠. 신화나 종교 또는 역사와 같은 고상한 주제들 안에서 누드라고 하는 장르, 물론 지금은 상반신만 드러낸 세미 누드긴 하지만, 바로 그래서 이러한 작가들은, 특히 현대의 페미니스트 작가들은 바로 그러한 전통적 남성 중심의 시각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를 따라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사점이 발견이 되죠. 자, 사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면, 그러면 자, 이 강영호 작가가 찍은 이런 그 사진의 이미지에서는 이것이 예술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원래 강영호 작가는 상업 작가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특히 2000년대 우리가 이름 되면 거의 뭐 누구나 알만한 그런 한국의 영화들 매해 대표작들의 포스터를 거의 강영호 작가가 찍을 정도로 연예계 상업적인 사진을 찍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이미지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죠. 그리고 신디 셔먼 역시 바로 자기가 그런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보는 사람과 바라다 보이는 대상, 즉 카메라의 렌즈가 우리 시선을 확장시켜서 그 대상, 피사체를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바라보는 자와 바라다 보이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신디 셔먼 역시 자기 자신이 화면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구분을 무화시키고자 하는데 강영호 작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자기가 연출해서 스스로를 찍습니다. 앞에 커다란 거울을 세워두고, 그래서 강영호 작가의 사진 작품 안에는 사진이, 카메라가 저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사진 이미지는 2013년도에 호주의 발라랏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던 국제 그 사진 비엔날레에서 강영호 작가가 초청이 되고 제가 커미셔너로 같이 참여를 했을 때 공식 포스터로 사용이 됐던 그런 그 작품 이미지입니다. 예, 지금 제가 맨 위에 있고요. 가운데가 강영호 작가고 전시 기획자 제프가 같이 이렇게 작품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강영호 작가는 항상 저 사진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포착하는 저런 방식으로 주체와 타자의 구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것을 벗어나고자 하고, 또한 자화상의 하나의 확장된 일면, 그래서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자기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자아 또는 이미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타자를 저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하죠. 자, 굉장히 말이 길죠. 현대 미술은
눈으로 봐서 이것이 어떠한 작품이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에 대한 의미와 내용의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반 고흐의 작품을 볼때 그에 관련된 스토리를 듣더라도 사실은 작품 자체를 감상하는 것에 보탬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상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품을 봤을 때는 그냥 저 형상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해야 하나? 무슨 그런 형식적인 얘기들에 굉장히 적은 부분만을 차지를 하게 되고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그 작품과 관련된 또는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미술 작품이라고 부르는 그 규정의 대상이 시대마다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달라져 왔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미술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들에 대한 지식을 단순하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현재의 우리한테 끌어와서 그 시대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고와 문화적 방식에 맞게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미술사를 배우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자. 누가 고맙게도 포스트 미디엄 시대답게 인터넷에 이런 이미지를 올려줬어요. 이게 이제 미술사라고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도회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렘브란트, 그리고 이제 19세기의 모네, 반 고흐, 20세기의 피카소, 달리부터 앤디 워홀까지 이렇게 겉으로 보면 딱 눈으로 서로 어떤 다른 차이를 금방 식별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신디 셔먼, 제가 라파엘과 같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 이것이 라파엘 작품을 저렇게 본떠서 다시 새롭게 재구성한 거구나 알수 있지만 강용호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 또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이나 또는 캘로그, 박스, 상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그에 대해서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미술의 역사라고 해서 쭉 도해를 그려놨는데, 자,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아트라고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지금 이 아홉 가지 이미지 중에서는 모네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식의 아트인지 모르고 그림을 그렸죠. 우리와 인식이 달랐던 거죠. 아트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달랐던 거죠. 한 가지 이미지를 볼까요? 자, 똑같이 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오른쪽은 만들어져 있다고, 제작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게더 정확하겠네요. 자, 이 둘의 어떠한 유사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마 왼쪽에, 일단 장르가 왼쪽은 그림, 오른쪽은 아마도 조각 또는 설치처럼 보이시죠? 자, 그러한 장르의 차이 말고 또 하나의 차이를 보자면,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보다 그 소의 형태가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오른쪽은 상당히 간결하게 생략돼서 추상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둘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는 무려 15,0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즉 왼쪽의 이미지는 라스코의 동굴 벽화고 오른쪽은 피카소가 제작한 황소머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장르로 보자면 우리가 회화, 그림이라고 할수 있죠. 그림, 미술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린 사람들은 역시 이 시대에 저것을 미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렸을까요? 아마 피카소가 이렇게 소의 머리를 제작했을 때와는
아마도 굉장히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제작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피카소의 머리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대개 조각 작품은 뭐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돌을 깎아서 만들거나 또 청동으로 주조를 하거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각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이 있죠. 그런데 자, 이 피카소가 만든 머리는 사실은 피카소가 직접 무엇을 깎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형태, 뿔의 형태는 자, 자전거의 손잡이 그리고 요 머리의 형태는 자전거의 안장입니다. 즉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 공장에서 생산된 자전거에서 일부분만을 톡 떼어내고 그것을 자리를 바꿈으로써 위치를 바꿈으로써 재조합이 되면서 저렇게 어떤 형상,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성품은 이미 우리가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작품에서 잘 알 수가 있죠. 사실 우리들에게, 대중들에게 전시를 통해서 뭐 하루 만에 금방 철거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전시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이 변기 작품이기 때문에 보통 1917년에 레디메이드가 처음 전시를 통해 드러났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1914년경부터 뉴욕에 자신의 그 스튜디오에서 저렇게 기성 물품들을 가져다 놓고 레디메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이후에 그 진행되는 현대미술 쪽에서 아마 이 뒷시장 얘기는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작품들은 어쨌든 그 이전에 보아왔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작품들, 특히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과 이 작품을 동일하게 볼 수가 없죠. 자, 그 이야기는 벌써 예술에서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셀 뒤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술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원래 종교적 물건이었다. 종교적 물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특정 지역에서 우리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령 똑같이 십자가 형상을 보여주는 벨라스케스의 작품과 안드레스 세라노의 작품, 오줌 구세주, 피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작품, 자, 둘의 어떤 목적과 용도, 기능이 똑같을까요? 둘이 똑같은 동일한 예술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벨라스케스가 그린 이 십자가 책형이라고 하는 작품은 뭐 누가 보더라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예배를 위해 그려진 작품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예술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혹시 교회나 사찰 절에 불공 드리러 가서 거기에 그려진 부처님 불상 또는 십자가 상 보면서 예술 작품을 논하십니까? 아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 현대의 제작된 이 안드레스 세라노의 피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작품은 그러한 과거의 전통적 맥락과 완전히 단절을 시키고 현대에서 우리가 미술이라고 규정하는 여러 의미 중에 어느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또는 그것을 위해서 저런 소위 불경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 대학원 이상의 수업에서는 세미나에서
반드시 단골 주제로 나오는 작품인데, 왜냐하면, 자, 일단 저것은 십자가상을 자신의 오줌과 피를 섞은 오줌에다가 풍덩 담궈놓고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우리도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죠. 그것처럼 미국의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공적 지원 자금을 받아서 저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기금들을 기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던 거죠. 과연 우리가 저것을 저런 작품을 만들으라고 돈을 내야 되느냐? 또 우리가 낸 돈을 저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일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두 작품을 대하는 방식 역시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뒷장의 말처럼 원래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술이었습니다. 즉,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리물로서의 이미지를 제작을 하고, 그것을 주술의 목적을 위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처럼 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창을 던진 자국이 있죠. 에, 저게 창 자국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자, 아마도 실력이 굉장히 서툴렀나 봐요. 여기저기 막 던졌죠. 우리 다트 던지듯이. 자, 이런 이미지들은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미술 작품이라고 부르면서 감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미술사학자들은 사냥을 위한 주술 또는 훈련용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움직임은 자, 창을 던지기 위해서는 창을 들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되죠. 그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스텝과 몸동작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실제 나가서 사냥을 할때그 동작이 연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신체 단련의 효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 오늘 충분히 내가 연습을 했어. 그러니까 내일 진짜 사냥에 나가서 정말로 저것을 잘 때려잡을 거야라고 하는 소위 마인드 컨트롤, 세뇌 작용까지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즉, 이때의 이미지는 우리가 실제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태의 어떤 주술적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저렇게 이미지만 남으면 우리가 회화라고 부르는 예술의 장르로 들어오게 되죠. 거기서 또 창을 던지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창을 빼고 발만 움직여요. 그 스텝만 움직여요. 이것이 나중에 무용이 되죠. 즉, 원래 예술들은 함께 어떠한 특정을 한 목적을 가지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었는데 그것이 분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술적 묘사들을 우리는 예전의 미술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술, 우리가 지금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 자, 크게 보자면 우리 시대 이전까지 미술사 안에서 보자면 크게 두 가지의 다른 개념이 있는데, 자, 고대 그리스에서 고전 양식이 성립되던 시기,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철학자들, 히포크라테스 같은 의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인본주의의 꽃을 피우던 기원전 5세기경에 그 아트라고 하는 말을 규정을 합니다. 그때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법칙에 따른 기술, 그리고 그에 의해 생산된 물품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멀리 잡아도 1750년 이후,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랑스의 미학자 바뚜에가 1747년에 우리가 지금 부르는 미술의 원어인 보자르라고 하는 말을 만들면서
그것을 번역했을 때 아름다울 미자를 붙여서 미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미적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산물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상과 관조의 대상의 그런 예술 작품으로 성립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자, 아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라틴어의 아르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스는, 자, 고대 그리스에서 이 개념이 성립됐다고 그랬죠. 원래 고대 그리스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테크네라고 불렀어요. 자, 번역어인 아르스에서 아트가 갔다면 원어였던 히라보의 원어였던 테크네에서는 뭘로 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테크닉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즉, 아트는 원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2500년 동안이나 되는 시간 동안 원래 이러한 기술을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다시 요즘에 뉴 미디어와 관련돼서 이런 기술론들이 사실은 20세기에 넘어오면서 뭐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나 베냐민 같은 철학자가 다시 예술과 기술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논의를 했고 또 현대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현대에는 무엇이 예술인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의 작품들을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자, 동일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동일한 형상처럼 보이는 것들이 목적과 의미가 다 달랐죠. 그러면 현대에는 무엇을 예술이라고 할 것인가? 자, 현대미술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5만 가지의 이슈들을 전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술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예전의 작품들에 대한 지식을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몇 가지의 그 예를 봤듯이 예전의 역사 속에, 심지어 저 역사는 우리의 역사도 아니잖아요. 저 먼 곳의 역사죠. 그런 곳의 역사 안에서 지금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작품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떠한 의미를 발휘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재해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 재창조를 하기 위해 미술사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술사의 지식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미술사, 미술의 역사죠. 역시 그 미술들은 인간의 어떤 자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시대 미적 형식의 산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나니까, 참 이런 것도 누가 고맙게 또 인터넷에 올려줘요. 역시 포스트 미디엄 시대죠.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들. 이것도 전혀 리얼하지는 않지만 요 오른쪽의 이미지에 비해서는 보다 윤곽선이 뚜렷해 보이죠. 하지만 이 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확한 어떤 시각적 특질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냥 구별이 되는 거죠.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로댕의 작품과 켈로그 박스 작품은 시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던 예술 작품하고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각적 특질들이, 박스는 그냥 박스일 뿐이지 어떤 시각적 특질을 드러내지 않죠. 이러한 시각적 특질들이 사실은 미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는 미술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식이라고 부르죠. 이건 이제 스틸루스라는 말에서 온 슈틸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스타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시대 양식도 있고 지역에 따른 양식도 있고 특질인 거죠. 그리고 민족의 양식도 있고 또는 아주 좁히자면,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만, 개인 양식도 존재합니다. 개인 양식이라는 건 한 100년 전에는 썼던 말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스타일리시하다 이런 그냥 일상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근데 원래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각적인 특질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 우리말로 번역하면 강남 양식이에요. 자,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이 되면서, 자,
저런 아트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기도 전에 어떤 대상들이 바로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접근이 됐는데, 사실은 자 특히 르네상스 이후에 예술 작품들이 주로 회화를 위주로 해서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작품은 자, 이미 그 루돌프 아른하임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구도들이 쫙 이렇게 밝혀졌는데, 자, 이런 작품들은 이러한 구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 흔적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어떤 벽면에 한 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구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모난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하는 사각형의 저런 회화 작품들 역시 사실은 이렇게 벽면에 부착되는 작품들이었죠. 물론 이 벽에다가 직접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원래 지금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르는 회화 조각들은 아주 오랫동안 건축의 일부 부속으로 존재를 해왔죠.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리고 또한 유화가 지금의 유화처럼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다양한 그 재료들을 대체해서 우리가 흔히 와꾸 짠다고 하잖아요. 캔버스를 짜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이즈가 좀 커도 훨씬 가벼워지죠. 자, 가벼워졌다는 거, 그리고 사이즈를 마음대로 우리가 정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이젤을 세워놓고 그 위에 캔버스를 그리죠. 그러한 이젤 페인팅의 출현은 자, 이동성을 가능케 합니다. 즉, 작품의 판매, 주문 판매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화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회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세력이 있고 또 문화적인 소양이 높고 관심이 많았던, 그래서 돈도 많았던 사람들은 자, 이렇게 그림들을 갖다가 쭉 걸어놓고 감상을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골동품상,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화상이죠. 상업화랑에 전시를 해놓듯이 요즘 저렇게 전시하면 큰일 나죠. 아마 미술관에서 큐레이터가 저렇게 전시를 했다거나 또는 전시를 기획한 화랑에서 저렇게 전시를 하면 굉장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집이 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보다 더 밀접하게 접하게 되면서 소위 취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술 문화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이렇게 모아 놓은 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신기한 방, 호기심의 방. 그래서 원래 독일에서는 분더카머 이렇게 불렀죠. 분더 그러면 원더라는 말이고, 카머 챔버라는 말인데, 사실은 카메라, 이탈리아어인 카메라,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카머라고 부릅니다. 즉, 신기한 방. 그것을 영어에서는 자, 호기심의 캐비넷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것이 자,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전시 또는 박람회. 자, 요렇게 바깥으로 무언가 위치시켜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미술관과 갤러리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 공간을 탄생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왕립 아카데미 회원들 모여서 학술 토론도 하고 또 문화의 시를 읽기도 하고, 우리 예전 문인들이 그랬듯이 또 때로는 같이 연주회를 하기도 하고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저렇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같이 감상을 하고 그러던 것이 어느 시점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예술 개념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18세기 말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 그리고 특히 시민혁명에 의해서 사회구조, 정치체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근대적인 주체로서 나라고 하는 어떤 개인을 자각을 하게 되고, 바로 그렇게 변화된 새로운 세계, 즉 왕정이 무너지고 시민사회, 의회 민주주의 사회가 열리게 되면서 그러한 사회의 속성은 바로 그 근대적 주체인 내가 직접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특성,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것, 거기에서 보다 더 좁혀지는 순간성. 자, 바로 이러한 것이 먼저 낭만주의의 주정주의에서 나타나게 되고, 동시대성의 현실을 반영을 하는 것은 리얼리즘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동시대가 더 좁혀지면 어느 순간, 자, 순간의 인상을 포착한다고 하는 외방파와 인상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리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투여하기 위해서 미적 형식의 어떤 자율성을 갖춘 그런 예술 개념이 형성되는 거죠. 즉 근대 사회가 형성되면서 미술 개념도 변화하게 되고 제도가 변화하게 되는데, 자, 1789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바로 이듬해에 독일에서는 철학자 칸트가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뭐 예술을 논하려고 쓴 글은 아닌데 공교롭게도 이성과 감성의 어떤 가능과 한계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내고, 거기에서 감성은 이성의 하위 개념도 아니고 포섭될 수도 없는 독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예술이 그 이전의 어떤 주제로서도 또 미와 예술이 분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술의 학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몇 년 뒤에 또 이렇게 루브르 미술관이 이제 최초의 공공 미술관으로 열리게 되죠. 자, 우리가 예술 작품 하면은 떠오르는 이런 몇 가지의 주요 내용들, 자, 어떤 예술의 진위, 진정성을 가져야 되고, 또 예술의 어떤 자율성, 다른 어떤 것에 종속되지 않는 어떤 자율성, 그것은 순수성과도 같은 얘기죠. 순수 형식. 그러면은 걔는 뭘 할 거냐? 어떤 독창성,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독창성, 원작성, 그리고 고유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는 누가 됩니까? 예, 창작자로서의 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파에서 이렇게 도해에서 보여주듯이, 자, 불과 100년 만에 갑자기 수도 없이 많은 사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단절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한 단절을 의미할까요? 자, 어쨌든 이러한 시기에 근대의 개념이, 우리가 저런 것들을 미술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무슨 보물창고와 같은 곳에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분류하고 보여주는 기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 미술관이 탄생을 하고 거기에서 수집한 컬렉션들이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서구의 미술관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최초의 기능은 원래 고고학적 발굴된 작품의 수집, 그리고 그것을 분류해야 되죠. 분류하고 연구해야 되죠. 여기서 분류를 하는 이 미술관의 방식은 서구의 학문의 체계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식물학, 동물학 등등처럼 자꾸 분화시켜서 그룹핑을 해온 것이 서구의 학문의 체계죠. 그것이 적용된 것이 또 도서관이죠. 그 도서관의 분류법을 미술 작품에서 유사하게 적용을 시켜서 분류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자, 이제 연구를 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죠. 이들에게 교육은 바로 그것들을 대중에게 전시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작품의 수집, 보존,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상업, 작품을 팔 수 있는 상업화랑
갤러리가 생깁니다. 자, 갤러리를 설명하기 전에 그 이전의 미술관들, 그러니까 19세기에 형성됐을 때 미술관들은 사실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발굴된 것들을 다 저렇게 갖다가 둡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베를린의 페르가몬 미술관은 신바빌로니아 성벽을 통째로 그대로 발굴한 걸 갖다 놨어요.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것을. 그것도 다 들어가지 않아서 중간에 벽돌들을 몇 개를 빼고.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규모냐. 자, 요 정도 보면은 별로 높이가 감이 안 오시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공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통째로 옛 유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안쪽을 들어가게 되면 자, 또 제우스 신전을 통째로 옮겨다 놨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원래 미술관은 뭐였다? 약탈한 것들을 보관하는 보물창고였죠. 그리고 그것들을 과시하는 공간에서 전시가 지금 미술 전시 뭐 그 다음에 박람회 이런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하지만 이때는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람회라고 하는 것도 익스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도 19세기 중반에 처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것을 전시 이런 것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지었던 건물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화재로 소실돼서 남아있지 않는 수정궁.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철제와 유리로만 만들었는데 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착안을 해서 당시의 최첨단 산업재료인 철골과 유리로만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 팰러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걸 번역하니까 수정궁이 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때의 박람회 또는 전시회는 단순히 미술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그러한 제도와 공간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발전된 서구사회, 제국주의 사회들의 어떤 발전된 상황들을 갖다가 과시하는 일종의 경연장이었던 거죠. 런던에서 먼저 딱 열자마자 바로 다음 해 뭐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인 프랑스가 곧바로 따라서 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나중에는 미국 시카고 박람회 등등으로 확장이 됐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예술작품의 기능이라고 미술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작품의 수집과 대중의 계몽 그리고 교육과 연구. 그러니까 저때 엑스포지션과 엑서비션은 실제로 말로만 듣거나 교과서에 사용돼 글로만 기술돼 있던 것들을 직접 가서 보는 산 교육의 현장이었던 셈이었죠. 그런데 자, 저러한 공공 미술관들은 작품을 구입만 할 수 있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발굴된 작품들뿐만 아니라 또 예전의 명화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산되는 작품들이 판매 매매되는 경로가 필요하게 됐죠. 자, 과거에는 그 왕과 귀족 또는 교회가 먼저 주문을 해서 그 주문을 받고 성금을 받고 제작하고 또 완전히 그 제작이 완료된 작품을 건네주면 나머지 금액을 다 받는, 그러니까 선 주문 후 제작의 방식으로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러한 세력들이 다 몰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먼저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후 판매를 하는 공간으로서의 갤러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실제 상업화랑은 아니지만 원래 갤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실, 지금 뭐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왕의 궁전이나 귀족들의 대저택에 아까 그 분더카머 호기심의 방과 같은데 각 방들의 작품들을 저렇게 쭉 그 소장을 해놨죠. 보물창고처럼 쌓아뒀죠. 그 방들을 쭉 연결하는 저 복도가 있잖아요. 저렇게 쭉 긴 복도를 갤러리라고 부릅니다. 원래 즉 갤러리라는 말은 아마 가끔 예전에 막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밑에 이렇게 배 밑에서 노예들이 막 노를 젓고 있죠.
그런데 다 쇠사슬을 묶고 쭉쭉 이렇게 길게 앉아 있죠. 그 줄을 또 갤러리라고 불렀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서부터 접근을 해볼까요? 자, 가끔 TV에서 이렇게 골프 중계를 보면 골프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있죠. 그런데 골프는 딱 이렇게 좁게 모여서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공이 저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동 동선을 따라서 쭉 길게 늘어선 열을 갤러리라고 부르죠. 즉, 갤러리는 원래 길게 늘어선 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작품 이미지가 넘어갔는데, 그런 곳에 이렇게 그림들 또는 작품들을 세워놓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공간을 갤러리라고 부르면서 지금은 우리가 화랑 이렇게 부르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미술 작품에 이런 어떤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개념도 변화를 하게 되고 또 제도도 변화를 하게 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술품들 그런 개념들 아래에서 저런 작품들을 감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작품들은 지금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한번 어떻게 현대의 예술가들이 저런 미술사 안에서 나타나는 작품들, 즉 자기들과는 의미가 다르게 제작이 된 것들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 이미지들을 따오거나 어떤 내용들을 빌려와서 새롭게 창조한 작품들, 그러한 예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미술사를 배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미술사 아주 오랜 그 시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저렇게 회화, 조각 등등 우리가 지금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되어 왔다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작품들을 보면서 미술사의 몇 가지 사례들을 좀볼 거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오래전에 그려진 그림과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동일한 방식이나 동일한 목적을 가질 수는 없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서 피카소가 저걸 보고 또 배운 거는 아니겠죠. 근현대의 작가들이 미술사의 맥락 안에서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참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가령 피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1984년에 뉴욕의 모마에서 이런 전시를 기획을 했었어요. 자, 화면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세기 미술 속의 원시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죠. 이 시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우리가 흔히 모더니즘의 시기라고 부르는 이 예술가들, 즉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예술의 내적 원리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했던 이런 예술가들은 바로 원시에 제작된, 우리가 원시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나타난 어떤 조형적 특징들의 매료가 됐었고, 또한 문명이 발달했던 서구 국가에서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어떤 원초적인 근원의 상태를 또 내적으로 추구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입체파의 효시가 되었던 이 아비뇽의 아가씨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원래 바로 이전에 세잔의 타계한 뒤에 그 회고전에서 작품들을 보고 그의 영향을 이렇게 작품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점으로 그려져 있는데 특이한 점은 여기에서 이 인물들의 표현, 자, 특히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리 간결해도 이 사람의 얼굴처럼 어쨌든 보이는 다른 여인들의 모습과 달리 굉장히 희한하게 묘사가 돼 있죠. 피카소가 저 여인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원시 작품들에 나타나는 어떤 간결하지만 굉장히 또렷한 조형적인 특징을 포착하고 그걸 회화 안에서 구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붉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아주 단순한 몇 개의 선만 나타나 있죠. 거기에 음영의 차이를 둠으로써 이 형태가 마치 목각
조각처럼 나무 조각처럼 면과 면이 딱 부딪혀서 형성되는 그래서 음영이 생기는 것 같은 입체감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의 어떤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배경에서는 아예 원근을 제외시켜버립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공간감을 갖다가 3차원적 공간감을 제외시킨 거죠. 대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요소들은 이렇게 원시 미술의 형태들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형태들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야블렌스키가 그렸던 청기사파에 활동을 했었는데 메두사 그림을 보면 예전 신화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특히 주술을 위해서 마치 우리 아프리카인들을 분장하거나 이런 것처럼 주술사들이 분장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그렸죠. 바로 이러한 채색 역시 원래 주술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형태를 만드는 현대 문신의 기원 역시 주술이죠. 자, 여성분들 아침마다 마술 부리고 나오시죠. 맨 얼굴에 색칠을 해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화를 합니다. 이들이 원래 했던 것은 예쁘게 보이기 위한 화장이 아니라 바로 어떤 주술적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요, 목적이 저렇게 다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저 원시인들이 저렇게 오래전에 어떻게 외부 형태들을 사람을 사람처럼 보이게 그리는 그런 방식, 이미지를 탄생시켰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미지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회화라고 부르는 장르도 있고 조각이라고 부르는 장르도 있죠. 자, 이러한 단서들은 서구의 경우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대 로마의 플로티누스는 박물지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의 신화를 인용을 해서 자 윤곽선에 의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서 자 하나의 대상을 포착하고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나르시스의 신화에서 나타나잖아요. 또 다른 신화에서 보면 자, 부타데스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이제 날이 밝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혹시 두 번 다시 살아서 못 만날까 아쉬워서 자기 연인의 모습을 저렇게 그림자의 윤곽선을 따라서 화면에 고정을 시켜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회화의 기원으로 이렇게 종종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그 자체가 예술가들에게 이렇게 많은 어떤 영감을 주었던 거죠. 이런 작품들이 다 그런 예들입니다. 즉 처음에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은 윤곽을 발견하면서부터고 그 윤곽은 아마도 이렇게 태양에 비쳐서 외부에 투영된 어떤 신체의 흔적을 형태 그대로 남기려고 하면서 시작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러한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도 좀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뭔가가 쇠꼬챙이가 이렇게 꽂혀 있던 흔적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놓으니까 마치 눈을 뜨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러한 형상성을 비로소 습득하게 되면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화 또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손자국들 같은 경우가 우리 신체를 투영시켜서 그 흔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여기서 추상적으로 보다 추상적으로 간결하게 표현된 세부가 생략된 이런 동물들의 형태 자 손 흔적이 나타나죠. 또한 조각의 경우는 자 피그말리온 신화가 전해지고 있죠. 조각 작품을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신께 간청을 해서 빌죠.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나는 저 조각을 만들었으니 신께서 저 조각을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그 정성이 갸륵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신화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로 일어난다면 저는 진작에 조각가가 됐을 거예요.
어쨌든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미지들은 실존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의 어떤 형상으로 이미지를 붙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많은 예술가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지니죠. 즉 미술사의 작품들이 목적과 맥락이 다른데 왜 자꾸 참조를 하느냐. 바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보이세요? 아마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신호등 이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잘해봤자 바둑돌. 거의 그게 어른들의 굳어진 상상력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걸 딱 보여주면 오만 가지 얘기가 다 나오죠. 네.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요게 코알라래요. 요게 코, 눈인데 한 대 맞아서 밤탱이 된 눈. 그렇게 보니까 약간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보이시죠? 또 어떤 아이는 이게 호떡이래요. 요거는 호떡을 이렇게 뭉쳐놓은 거, 요건 태워먹은 거, 요거는 꽉 눌러서 제대로 만들어진 호떡.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그 기발했던 거는 아마 그 아이의 집이 이렇게 몇 층짜리 그 한 5층짜리 건물인가 봐요. 거기 옥상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봤더니 우산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더래요. 그것을 떠올리는 거죠. 자, 오히려 아이들의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의 폭이 적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자기가 아는 것과 연상을 시키는 방식이 훨씬 더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연상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고 또 만약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욕망을 투사하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자 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보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비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즉 망막에 비치는 것을 그대로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들인 정보를 해석하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뇌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들어온 인풋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재구성해서 내보낸 것, 이것이 보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뇌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경험, 지식 또는 어떤 사고방식 또는 어떤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세계관 등등에 따라서 눈앞에 펼쳐진 어떤 대상, 풍경, 사물들을 서로 다 다르게 본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보는 방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한자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그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시각할 때 사용하는 한자어 볼 시자는 보인다고 하는 내보인다고 하는 보일시 그래서 전시할 때 요 한자를 쓰죠. 그 다음에 볼견자가 결합되어 있죠. 즉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결합되는 것이 비로소 시각 보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볼 관자를 또 쓰기도 하죠. 이렇게 본다고 하는 차원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오바트의 경우에서도 얘기하듯이 망막의 물리적인 어떤 광학적 현상만을 얘기할 때 그걸로 오바트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망막에 비치는 물리적인 현상,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심상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비저블, 비주얼리티 이런 단어는 다 시각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비전이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희망, 꿈 같은 것까지 전부 포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회로 그리자면 예술 작품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전달해준 정보에 우리의 뇌가 아주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보이십니까? 제일 먼저 보이시는 거? 대부분 아마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제일 큰 뇌를 볼 텐데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다고 했죠. 네. 사실은 천사와 악마가 계속 교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들에서 보면
만약에 요 검정 부분을 배경이라고 보고 이 윤곽선을 통해서 흰 부분을 어떤 형상이라고 본다면 사람의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형상으로 보이죠. 그런데 흰 곳이 배경이고 검정색 테두리 안쪽이 어떤 사물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잔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루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루빈의 컵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것이 어떠한 형태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지각의 속성을 갖다가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 게슈탈트 심리학이 발전을 하게 되고 뭐 우리말로 인지 심리학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죠. 자, 가령 A 같은 도형을 보면 하나를 각각 떼어놓고 보면 예전에 전자오락 혹시 아시나요? 팩맨? 팩맨의 형태처럼 보이는데 이 전체를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팩맨 개별이 보이기보다는 팩맨들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연결된 삼각형의 형상이 떠오르죠. 자, 뭐 D를 볼까요? 아니야 C도 한번 봅시다. 자, 실제로 원뿔들의 크고 작은 원뿔들이 각각의 방향으로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완전히 비어 있는데도 어떤 동그란 구체를 보게 되죠. 네. 그리고 또 D의 경우에 하나, 하나, 하나 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들이 그냥 쭉 멀리 떨어져서 배열되어 있는데 마치 내수호의 내시, 괴물이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가고 있는 것처럼 쭉 연결해서 보는 거죠. 바로 이러한 어떤 시각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가 수동적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등등의 것들이 조합이 됨으로써 뇌의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폐쇄성, 연속성 또는 단순성의 원리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이 A의 도형을 보면은 우리는 대개 요 직선과 곡선이 교차되어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지 이렇게 B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복잡한 형태가 꼭지점을 맞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로가 연결된 형태로 보거나 연결된 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닿지 않아도 우리는 전체로 인식을 하게 되죠. 이건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지나가다가 직접 찍은 건데 좀 잘 찍을 걸 그랬어요. 그냥 흐릿하게 찍혔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목이 전혀 없죠? 근데도 우리는 왜 저기 목이 없어? 라고 불평하지 않죠. 저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 어떤 철자가 하나씩 빠져서 잘못돼도 그거를 그냥 쭉쭉 무리 없이 읽어나가는 물론 그걸 발견은 하겠지만요. 그런 원리랑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미지를 저렇게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저런 태초에 발생된 그 이미지 그것을 뭐 피그말리온의 신화라든가 부타데스의 딸의 신화라든가 나르시즘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가 하는 것 외에도 어떠한 원리를 다시 현대의 시각에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는데 가령 이 이미지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마치 남녀가 로맨틱하게 서로 등을 맞대고 뭐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한 사람은 뭐 와인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 실제 사람을 저렇게 그림자로 비춰서 저런 형태를 만들었을까요? 자, 영국의 팀 노블과 수 웹스터라고 하는 커플 작가의 작품인데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실체는 쓰레기 더미였네요. 아마도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회화의 무용론, 오히려 자신의 국가론에서 추방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거짓을 자꾸 포착한다고 했던 거죠. 아마도 플라톤이 이 작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윤곽을 통해서 어떤 형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투영된 이미지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팀노블과 수 웹스터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보여주죠. 덴마크의 그 에르데켄스라고 하는 작가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어떤 형태를 특정한 그림자를 비추니까 그 벽면에
글씨가 나타나죠. 즉 이미지에서 어떤 텍스트를 갖다가 뽑아내는. 그래서 특히 이러한 그림자의 방식은 실제로는 컷이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 그림자는 아웃으로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저걸 어떻게 읽어요? 컷 아웃이라고 뭉뚱그려서 전체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어떤 윤곽을 만들어내고 형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정말 원시시대나 저렇게 처음에 고대시대에 찾았을 법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적용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본의 쿠미 야마시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호, 즉 텍스트 기호, 숫자나 문자들을 배열을 해서 그것을 비추면 이러한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아까 에르데켄스와는 반대로 어찌 보면 이것을 문자, 숫자로 사용했을 뿐이지 아까 팀노블 수웹스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들을 비췄을 때 그것의 실체와 다른 윤곽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예술적인 창조적 매개로 끌어오는 그런 작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미술사에서도 아주 오래오래 전에 다루어졌던 그런 이야기를 현재의 시점으로 끌어온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작게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때 꽃의 형상이나 이런 것도 아마 꽃 또는 어떤 기하학적인 문양처럼 보이실 텐데 이걸 가까이에서 보면 아까 그 꽃 모양의 주변은 누드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인물의 형상들은 전부 다 미술사의 작품들 안에서 영화 안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저렇게 그 사진으로 포착을 하고 그 이미지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형태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미술사 서적과 인터넷을 엄청 뒤져서 작업을 하는데 원래 조각가였던 장승효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진 이미지를 이렇게 재조합을 해서 사진 콜라주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주변의 형상들 전부 다 어떤 작품에서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죠. 예전에 청담동에 이렇게 열었던 콜라주 플러스라고 하는 개장 직전에 뭐 이렇게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완성된 모습인데 자, 이 장승효 작가는 이러한 사진 이미지들을 구성을 함 재구성을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러한 조합 장식적인 효과를 얻어내죠. 특히 이 피아노는 예전에 SBS 드라마 다섯 손가락에 직접 출연도 했던 굉장히 귀중한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제 차용한 그 대상의 모습이 원작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죠. 자, 샘 테일러 우드라고 하는 작가는 비디오 작품으로 이 정물을 보여주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정물화 장르는 고정되어 있는 장르죠. 딱 고정되어 있죠. 화면에 붙어 있죠. 그런데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시간성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러한 정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부식돼서 사라져버린 시간성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원래 이러한 정물들에서 저런 시간성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은 결국 어떤 생명의 유한함이죠. 이러한 정물들 같은 경우도 원래 꽃의 감상의 대상으로서 네덜란드에서 먼저 생겨나게 되지만 꽃 정물이 발생되자마자 또한 교훈적 어떤 의미가 덧붙여지죠. 그래서 활짝 피어있는 꽃과 해골의 상태를 대비시켜서 바니타스라고 하는 도상을 만들어냅니다. 즉 꽃도 아직 봉오리가 막 피지 않은 것도 있고 활짝 핀 것도 있고 시들어버린 것도 있죠. 즉 인간에게 경고를 던지는 듯하죠. 너희가 그렇게 활짝 피어있는 꽃 같지만 금방 나처럼 돼. 그리고 너희의 순간은 굉장히 짧은 유한하지만 나의 순간, 죽음의 순간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여줌으로써 어떤 교훈적 의미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교훈의 의미, 바니타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전도서
그 라틴어 말 바니타스, 바니타 유메드 옴니아 바니타스. 얼마나 헛되다고 생각했다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저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저런 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우드 같은 경우도 전통적 미술사의 저런 전통 도상들을 활용해서 비디오라고 하는 현대의 새로운 매체 장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재구성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특히 한국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빌비올라 역시 굉장히 즐겨 쓰는 방식인데, 특히 1995년도에 제1회 광주 비엔날레에서 이 작품을 선보였죠. 그때 이 그리팅 작품이 선보였는데, 이 작품은 느림의 미학을 통해서 삶과 죽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45초 동안 이렇게 촬영이 됐고, 그 다음에 슬로우모션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전체는 사실 굉장히 길게 10분 동안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너무나도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만남 같지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일상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같지만 이 도상은 매너리즘 화가인 폰토르모의 성경을 주제로 한 방문을 이렇게 차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결하지만 그 시간성을 개입시킴으로써 그냥 일상의 인간들의 모습들이 마치 하나의 어떤 종교적 도상처럼 보이도록 재구성을 하는 것이죠. 자, 뭐 서양에만 저러한 것들이 존재하느냐?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데, 자,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둘 다 우리 전통 회화 같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곽희의 조춘도인데, 이 곽희의 조춘도나 여러 중국의 동양의 작품들을 모델로 해서 만든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글씨로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유승호 작가가 안에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이 형태가 쭉 선으로 윤곽으로 연결돼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파벳 B와 Z로만 쓰여서 제목도 으즈즈 이렇게 붙였죠. 즉 아까 다른 그 서구에서 나타났던 이미지 형성의 원리와 다른 방식에서 우리 전통의 방식에서 서화라고 하는 개념, 글과 이미지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 자, 제목이 야호면 이것들이 전부 다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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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있겠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요? 직접 나중에 한번 작품을 보세요. 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것도, 자, 이 작품의 원작은 김홍도의 총속정이죠. 총속정을 그대로 모사했는데 가까이서 보면, 지금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작은 글씨로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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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뒤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저 큰 작품을 하나 그리는데 한 3개월 걸린다고 해요. 자, 그런 거 하면 저렇게 어떤 도상을 그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도상 자체를 옮겨놓은 저런 작품들도 있지만, 하종현 화백의 작품 같은 경우는 그 기법상의 어떤 원리를 많이 적용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러한 접합 시리즈는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가까이에서 보면, 자,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표면이에요. 그런데 물감들이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 있죠. 그것은 사실 뒤에서부터 물감을 밀어내서 저렇게 물감이 배어나오고 그것들을 표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은 원래 우리의 전통 방식 중 하나였죠. 고려시대 불화에 적용되었던 배체법 또는 복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금물을 이렇게 새겨놓고 그것이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나게 해서 즉 그 위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그러한 방식을 현대의 기법상에 적용을 함으로써 서양화가지만 장르상으로 보면 현대화가지만 우리의 전통의 기법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냥 단순히 착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뭐 유송화 작가라든가 뭐 이런 작가들 미술사의 어떤 참조물이 없이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과거에 지나간 미술 작품들을 지금 우리의 시대에 어떤 의미를 발생시키게 하는 방식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아까 현대미술의 여러 쟁점 중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전용 또는 예전에는 차용, 빌려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대미술에서는 무단으로 막 갖다 쓰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전용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뭐 작품을 직접 가져서 쓴 게 아니고 원리를 재적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감층들이 보다 더 최근에는 굉장히 컬러풀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정창섭 역시 이제 그 서양화를 원래 전공을 했는데 이런 작품들은 우리 전통의 재질들을 재질의 어떤 물질성을 활용함으로써 그걸 간단하게 물성 이렇게 부르는데 작업을 하죠. 원래 정창섭은 이렇게 앵포르멜 계열의 작품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최초로 어떤 그룹 운동이 일어났던 게 어떤 그 실존의 흔적을 남겼던 그런 앵포르멜 계열의 작품들인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작품들은 뭐 박서보, 윤명로 등등이 있죠. 이런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물의 번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저 재질 자체 즉 우리 한지에 쓰이는 닭이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 거죠. 즉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의 물성들이 어떠한 이미지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화를 한다고 해서 서양화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대학교의 이 화방에 갔는데 서양 조각하는 친구가 한국 전통 회화의 재료를 이렇게 사갔더니 화방 주인 아저씨가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거기에서는 어떤 창조성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거기다가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던 이미지죠. 그런데 뭔가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색채가 다르죠. 우리 전통은 저게 빨갛고 초록색 이런 등등의 흔히 오방색의 전통색이 십장생과 함께 그려져 있는데 자, 이것은 거의 금색으로 칠해져 있죠. 저러한 금색은 무엇을 상징하는 색? 서구에서 어떤 신성을 상징하는 색이었죠. 특히 중세 때 이것은 우리 전북 출신의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진용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정진용 작가는 저렇게 형태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의 과거의 작품 또는 과거의 대상에 대한 기억들을 현재화시키는 그런데 현재에서 볼 때 그 물질적 대상은 눈앞에 또렷이 나타나 있어도 그 의미, 기억들은 흐릿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한국화가인데 붓으로 엄청나게 세필로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고 그 수고가 다 헛되게 캔버스 표면을 아주 작은 유리붓을, 비즈를 쫙 발라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의 표면을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빛들이 자잘하게 막 분산이 돼서 저렇게 흐릿하게 보이죠. 즉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체가 사실은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흐릿하고 모호한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금색을 사용을 하는 것은 과거의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지 않는 하지만 이 자체는 예전에 그 아주 위험 있는 어떤 종교적 대상물로서의 영광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색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또 외지인이지만 전주의 레지던시에서 작업을 하면서 바로 전주에 남아있는 객사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유일한 객사죠.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문만 남아있죠. 강릉의 객사문이 문만, 태조 왕건이 직접 그 이렇게 지어준 거라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남아있지만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건 전주 객사죠. 그러니까 자, 이 형태는 또렷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렸는데 그것이 지나온 어떤 음영, 그림자는 흐릿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도 또 전주 향교의 명륜당 이런 방식으로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한국 작가들도 서구의 작가들과 같이 이렇게 어떤 대상들을 차용을 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현전을 시킴으로써 우리의 특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자, 한국의 어떤 토속적인 그 색채와 질감들을 그리고 그런 정서를 표현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김수익 화백 작품은 사실은 이러한 엄마와 아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농촌 또는 가정 풍경들을 서구의 도상의 차원에서 빌려왔죠.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만 형태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왔죠. 뭐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자, 루지스다 하인이라고 하는 사진작가는 라파엘의 작품하고 똑같이 구도를 세워서 사진을 찍었죠. 바로 이런 것을 전용 또는 차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모자는 또 다른 의미로도 적용이 되죠. 자, 우리는 번역을 했을 때 분리된 어머니와 아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인데 사실 Mother and Child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이것은 성모자를 가리킵니다, 원래. 그러니까 분리된 성모자. 그러니까 전혀 성모자의 의미가 아닌데 자기네 전통의 의미에서 그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차용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엄마 소와 송아지를 저렇게 분리시켜서 좀 끔찍하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로 보이시나요? 밀레 만정 아닙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의 표지 그림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그렸을까요? 사실은 저작권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달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새벽 정오 일몰 황혼이라고 하는 말년의 그림. 그러니까 아마 뭐 인생의 여정을 보이겠죠. 물론 그 원작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밀레의 만종에서 가져온 거죠. 자, 서구에서는 사실은 아까 그 근대 우리가 딱 예술작품 하면 떠올리는 게 뭐 창조성, 독창성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미술사의 맥락 안에서 다른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합니다. 지금 왼쪽에 이 마사치오의 둘 다 낙원의 추방,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미켈란젤레 그 사탄의 유혹도 있지만 이 낙원의 추방이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와서 그려진 최초의 누드화였는데 종교화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이 쫓겨나는 하와 이브의 모습은 마사치오가 창작해서 그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미 있던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 이게 이제 가릴 곳 가렸다고 그래서 정숙한 비너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메디치 가가 소장하고 있어서 메디치의 비너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포즈를 모델로 삼아서 즉 고대 그리스의 원전을 삼아서 이렇게 가져온 거죠. 요거를 가운데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같이 정면에서 볼까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 그대로 적용이 됐죠. 즉 메디치가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사실은 그 메디치가가 엄청난 컬렉션 미술관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비너스의 탄생에다가 저 이미지를 그렸죠. 근데 뭐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원작하고 비교해 볼 때 그냥 똑같아 보이십니까? 너무 현대화 됐죠. 어떻게 몸매가 원래는 요렇죠. 자, 이렇게 만든 게 사실은 이탈리아의 현대 작가 안나 지오다노 유토피아 지오다노의 전용 어프로프리에이션 작품인데
반전 몸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미술사의 작품들에서 원래 이렇게 풍만했던 여인의 상의 모습을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과도한 다이어트 또 저런 누드가 과거에 사실은 원래가 남성의 어떤 관음증적 시선, 욕망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예술 장르로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의 주체가 아닌 어떤 객체, 타자화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같이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갖다가 보여주죠. 홀쭉해졌죠. 벨라스케스의 작품에서도 역시 특히 이 작품이 이제 멜라모스에 의해서 벨라스케스 버전이라고 이렇게 또 패러디가 되게 했는데 지금 이런 작품들이 전부 다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미술사는 과거의 미술사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의미 그리고 새로운 창작의 어떤 영감들을 전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미니즘 그룹, 미국의 페미니즘 그룹인 게릴라 걸스가 이렇게 가져다 쓴 이미지는 어디서 온 이미지일까요? 너무너무 유명한 이미지죠. 사실 게릴라 걸스인데 왜 고릴라 감을 쓰고 있어요? 스펠링이 다른데 사실 영어에서는 저게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여튼 이 이미지는 앵그르의 작품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메리 에드월슨의 가부장제의 죽음. 자, 미술사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자마자 바로 원작을 떠올릴 수 있죠. 렘브란트를 최고의 그 명성을 얻게 해준 최초의 작품,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죠. 아까 봤던 신디 셔먼 같은 경우, 라파엘의 작품이었고요. 자, 그러면 저런 미술사의 전통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마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너무 직접적인 현실을 그대로 그리고 이상화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제 자체는 벌써 명화의 지오르 지오네 또는 티치아노가 그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전원의 합주에서 따온 거죠.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은 에이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제 판화 모사본인데 원작은 라파엘 작업이에요. 파리스의 심판이죠. 여기 선미신이 있고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인물들 보이십니까? 같이 놓고 볼까요? 그대로 따왔죠. 주제, 소재, 대상 그대로 다 따왔죠. 그러면 야는 어디 갔어요? 얘는 다른 작품에서 가져옵니다. 라파엘의 고기잡이의 기적에서 요 인물 있죠? 아까 메디치가의 비너스 딱 각도를 바꾸니까 뭐가 됐어요? 마사치오의 낙원추방에서 비너스의 탄생이 됐잖아요. 예, 요 인물도 각도를 바꾸니까 요 인물이 됐네요. 역시 미술사의 전통에 따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그려내는 방식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죠. 당시에 바로 이런 작품에 대해서 피카소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온갖 방식으로 패러디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런 모사, 미술사의 전통을 따르고 저것을 모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뭐라 뭐라 해도 반 고흐일 거예요. 특히 이제 밀레를 굉장히 존경해서 특히 시프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생렘이 정신요양원에 있는 동안에만 1년이 채 안 되는 동안에만 90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이런 대화가들의 작품들을 보고 모사를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들라크루아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경의 주제들 여기엔 가져오지 않았지만 뭐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의 피에타 뭐 그런 등등이 존재하는데 반 고흐는 조금 전에 봤듯이 들라크루아든 밀레든 자기가 존경하는 대선배의 작품을 모사할 때 존경의 의미로 똑같이 그리지 않고 좌우를 반대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피카소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경우가 첫 걸음마라고 하는 이 그림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반 고흐는 사실은 이제 그 미술을 미술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참조를 많이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게 일본의 목판화죠. 목판 풍속화, 그걸 우리가 우키에오에라 이렇게 부르는데, 히로시게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을 저렇게 모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작품들, 참조할 작품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경우에 사실은 어떤 창작의 어떤 그 영감 또는 소재들을 찾는데 그만큼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화해서 가져오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런 이미지들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들에게도 사용이 되는데,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과의 어떤 스캔들이 있었던 모니카 루빈스키를 뉴욕타임즈, 뉴욕커에서 이렇게 표지로 장식을 했죠. 모나리자에 입혀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이미지가 이 모나리자의 이미지일 텐데, 모나리자만큼 많은 패러디의 대상이 된 작품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서 뭐 디샹, 만레이, 살바도르 달리 등등이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사실은 20세기 와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다다이스트들, 초현실주의자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이사벨라의 초상에서 이미 시도했던 거를 모나리자에서 구현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완성한 여러 가지 기법들, 그래서 사실은 근대 초상화를 이끄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되고, 또 이 작품에서 스푸마토라고 하는 기법이 처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작품, 이러한 그 손의 모양이라든가 이 포즈, 자세, 자세히 보면 얼짱각도잖아요. 그래서 이미 동시대 라파엘이 유사한 구도로 수많은 작품들을 그립니다. 뭐 라파엘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라포르나 이 작품 역시 모나리자의 누드 버전인 거죠. 실제로 그런 누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정말 많죠. 19세기에 꼬로 역시 진주 장식을 한 여인 역시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를 이렇게 차용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선조들은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그랬는데 식빵으로 만든 모나리자도 있죠. 식빵 먹으니까 목 맥힐까 봐 커피로 만든 모나리자도 있죠. 이걸로는 부족했는지 스파게티로까지 만들었죠. 심지어는 잼 발라 먹으라고 잼과 땅콩버터로 빅무니치라고 하는 화가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든, 심지어 스파게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원작이 까라바치오의 메두사를 가지고 왔죠. 실제 작품은 너무 적나라해서 막 뱀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실제 작품 원작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자, 아까 그거는 스파게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은 주변의 사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은 것이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드는데, 예, 자, 빅무니치의 도마의 의심,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초콜릿 시럽으로 만든 겁니다. 이 원작 역시 까라바치오의 도마의 의심이라는 작품이죠. 자,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 역시 잡동사니를 모아놓고 형상을 만들어서, 아까 팀 노블 수 웹스터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조명을 통해서 다른 형상을 만들었다면 이걸 사진 이미지로 고장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현대의 디자이너 광고주는 어떻게 이 아담의 창조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 뭐 아담의 창조인데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Be born again. 자,
나와 손이 맞다 이 버튼이 버튼이 눌러져서 문이 열리고 네가 위에 그때 올라갔다 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 성형외과의 광고입니다. 아, 여기서 창조한 거 맥락의 창조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조차도 그 미술사의 어떤 작품들을 봤을 때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오게 되는 거죠. 또 현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로 저런 전용의 작가, 이미지 사용을 하는 작가는 페르난도 보테로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나라에도 저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전시를 열었었습니다. 아, 2017년이었나 보네요.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보테로는 이제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죠. 남미 출신의 화가이면서 이 그림들을 배웠기 때문에 특히 유럽을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미술사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미술사에 나타난 명작들, 그 의미들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모델로 해서 사람들을 풍성하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작은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도상들을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키면서 자기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미술사의 작품들을 약간 색다르게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루벤스의 이런 명작도 보테로의 손을 타면 완전히 훈남얼짱인데 이렇게 아주 포근한 옆으로 풍만한 이런 인물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그 많이 알려진 작품들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앞부분에 뭐 상당히 그래도 이런 개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미술사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봤듯이 저렇게 오래된 역사의 시간 안에 있는 작품들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축약할 거 왜 우리가 그러면 미술사를 배워야 하냐, 그냥 그래 그런 지식이 있다는데 뭐 그런 사실이 있다는데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시 다가오는지 항상 재생산되는 어떤 참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관에서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미술사의 어떤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짧은 시간 오늘 하루를 첫째 시간을 이런 다양한 미술사의 작품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영상 자료들을 보여주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또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